PC엔진 CD롬 게임은 시스템 카드의 버전이 맞지 않으면 게임이 실행되지 않고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요. 아케이드 카드 전용으로 발매한 용호위권에는 재미있는 경고 메시지와 숨겨진 미니게임이 존재합니다. 야메테, 오니짱. 유리, 다이소부카. 심파이탄다도. 유리. 私は何ともないの。お姉ちゃん。このゲームは、このゲームは。경고 메시지를 모두 확인하고 런 버튼을 누른 채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리셋됩니다.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보고 게임을 리셋시킨 후 마지막으로 경고 메시지를 끝까지 보고 몇 초 정도 기다리면 숨겨진 게임인 무 자르기를 플레이 가능합니다. 1버튼에 슬롯 머신을 止めてね. 아즈레. 피시엔진판 용호위권은 대전 액션 게임에서 보기 드문 기기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게임을 플레이한 후 하이스코어 순위에 들어서 이름을 .sd로 입력합니다. 이제 스토리 모드의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셀렉트 버튼을 누른 채 방향키를 위나 아래로 누르면 회원상호권을 온오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런 버튼을 누른 채 방향키를 위나 아래로 누르면 에너지와 기력 게이지를 조절할 수 있고 버튼 2를 누른 채 방향키를 조작하면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